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3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음 지역의 한 초소입니다. 러시아군은 드론을 통해 이지음의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지음의 우크라이나 초소를 파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키이우 인근 보로얀스크 지역 주민들에게 40톤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에는 시리얼, 육류 및 생선 통조림, 제과 및 베이커리 제품, 과자와 식수라고 합니다. 체르니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제80 탱크 연대를 격파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최첸군들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도네츠크에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건물 진지가 파괴되었습니다. 멜리토폴의 모습입니다. 멜리토폴에서 러시아군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지만 멜리토폴 주민들은 요구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멜리토폴 지역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러시아군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 중입니다. 미콜라이우에서 배급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선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헤르손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들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탱크를 격파하는 영상입니다. 프랑치스코 교황은 신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학살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틈을 타서 중국인들이 모스크바에서 부동산 사재기를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의용군이 러시아의 한 장갑차를 노획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온 캐나다 용병들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예칸테린부르크입니다. 이곳에서 반전운동을 펼치던 러시아인을 무력으로 짓밟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입니다. 이곳에서 반전운동을 펼치던 러시아인들이 강제로 구금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 곳곳에서 이런 반전 시위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르크츠크입니다. 반전 시위를 하던 여성이 러시아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영상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절반 가량이 제재로 인해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